점심 어택.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시우디에 점심 어택. 지우디의 점심 어택. 오늘은 네이버 나우와 생방송으로 보쇼로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어디있어? 대니고요. 네, 지금 눈 마신 거 그거예요. 네, 그 오늘 완생으로 오려고 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매니저가 이미 샵을 예약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네네네네. 저 정말 오늘 완생으로 올라갈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잘했어요. 풀메와 네, 잘했어요.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요? 네. 자, 저는 호스트 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오늘 좋네요. 누구지? 누구지? 누굴까? 자, 일단은 카메라가 오늘 몇 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그쵸, 여덟 대 맞죠? 우리 둘은 안 나오면 되겠네. 네? 우리 둘은 안 나오면 되죠. 딱 여덟 대니까 지금. 그렇구나.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나와야 돼. 아, 근데 다행히 왜? 두 개가. 쟤 내 거야. 아, 저 다행히 두 개가 하나씩 고정이야. 쟤 내 거야. 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정시켜놓으셨어요. 기사님 저거 움직이지 않을 거죠? 저거 혹시 조절하면 돌아가잖아. 예, 저거 막 줌 되고 이거 해요? 돼요? 우리? 되지. 우리 안 돼요? 되는 거지 원래. 돼? 원래는 되는데 우리 지금 고정인데? 고정이야. 대니 형 사이즈 고정인데? 저도 저거, 고정인데요? 저거 내 거야. 고정이래요. 이거 네. 안 한대요. 내 거야.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채팅방 난리가 났어요. 들썩들썩거려요. 예, 아마 스튜디오에 계신 이 분들 덕분일 거예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사연 하나만 볼게요. 대니형 읽어주세요. 플리즈 베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호스트님들 오늘 기분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컨디션 좋아요? 좋아요. Feel good? 그럼 점심 호텔에서 가끔 나오는 효과음 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호스트님들 버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아, 우리 버전으로? 네. 그 뭔지 알잖아요. 그럼 들려주세요. 오리지널. 이거. 이거 우리 버전으로? 이거 지금 한 명 아니니까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여러 명이잖아 이거. 지금 43인데. 예, 큰일이네. 박수 쳤어. 43세. 43세 박수 쳤어요. 예. 웃게요? 자, 해볼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하면 해요? 알아서 해? 아이들 앞에서. 그래. 아, 이거 되게 민망해. 하나, 둘, 셋. 예! 됐어. 야, 너와. 됐어. 귀엽다. 아이고. 내 카드. 이거 야, 이거 복불복이죠. 네, 맞아요. 복불복이라뇨. 랜덤이나 뭐 이렇게 좀 좋은 말 있잖아요. 복불복이라뇨. 네, 복불복도 맞는 말이잖아요. 복불복은 뭔가 안 좋잖아요, 느낌이. 아, 그런 거예요? 벌칙이잖아요. 랜덤. 네, 랜덤으로. 벌칙. 나는 이렇게 받았어요. 꽝이 네. 나다. 이렇게. 나다. 나 두 개나 있다. 호영이는 뭐예요? 갑자기 나도 확인하고 싶어졌어. 저는 왜 나 두 장 들어있어? 세 장이다. 저는 보너스에 한 분 더 계세요. 나도 세 장이야. 그래요? 원래 이래요? 나다. 골고루 들어있네요. 진짜 겹치는 게 없어. 우리 우와. 운이 좋은 거예요. 혹시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유희왕. 아, 그럼 우리가 따로. 예, 따로 거래하겠습니다. 네. 자, 점심 호텔은 지금 보쇼 중입니다. 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오늘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혹시 만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면 네이버 앱 업데이트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보쇼로 봐야 되니까 지금 빨리 업데이트 누르세요. 업데이트 누르는 동안 저희가 좀 기다려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빨리 하세요. 업데이트 하시고. 예, 예.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네!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 네.
아 저예요? 네. 아 그거였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네. 자 우리 아 맞다 우리 좀 아까 하는 거 봤죠? 뭐 짧게 했지만 네. 예 한 거. 네. 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버전으로. 네, 여러분 좀 버전으로. 원래 우리보다는 여러분 버전이 필요해요. 이거 저희가 네. 녹음해서 쓰려고요. 네, 네. 어, 진짜 녹음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럼요. 어, 쓴대, 쓴대, 쓴대. 잘하자. 아, 그럼 Promise Night로 자,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예! 완전 귀여웠어. 오케이, 오케이. 완전 귀여웠대. 강 PD, 완전 귀여웠어까지 잘라서 네. 저장. 자기 입으로 저장. 네. 아, 본인이 귀엽다는 거야 아니면 다 귀엽다는 거야? 아, 아까 누가 그랬지? 진짜 아까 네. 그 효과음에 나오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단체 어. 아, 근데 진짜 비슷했어요. 네. 그쵸? 어, 진짜 비슷했어요. 아, 그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쓸게요. 이거 네. 쓸게요. 좋아요. 혹시 대표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한테 허락? 제가 캡틴인데 허락하겠습니다. 아, 허락했어요. 허락했어요. 네. 야. 이것도 녹음해놔요 일단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자, 지우디의 점심어택. 오늘 듣는 모든 노래는 뮤직앱5의 점심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돼요. 점심어택 어택 온 런치. 안녕하세요. 퀘스천마크의 호스트 라비입니다. SKT, KT, LG유플러스까지 모든 통신사의 이용 고객들은 나우의 모든 쇼를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 나우를 즐겨주세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제가 진행하는 퀘스천마크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데이터 걱정 없이 무료로 즐기는 GUD의 점심어택. 오늘 나와주신 분들 제대로 대니 형이 멋지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예. 아, 이게 나 멋진 건 모르겠고 신이 이들을 만들 때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어허. 열정 한 스푼 두 스푼 셋 어이쿠 아이쿠 다 쏟아버렸네. 자 그럼 사랑스러움은 조금만 넣자. 한 스푼 두 아이쿠 아이고 또 쏟아버렸네. 그렇다면 이건 적게 넣어야지. 아이돌 능력치는 한 스푼하고 반 아이쿠 아이고 또 다 넣어버렸다. 아이고 아이라이 모르겠다. 괜찮아요? 숙소였네. 네, 괜찮아요. 자, 완벽함이 지나쳐서 사기캐 같은 아이돌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신년기는 처음 해봤어요. 네, 신년기 처음 하셨어요. 네. 네. 아, 이거 다 넣어버렸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환영합니다. 이제 한 분씩 인사해 볼 건데요. 그래요. 우리 앞에서 그 효과음 따라한 거 있죠? 네. 어, 이걸 해요? 응? 어. 효과음 따라했던 게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아닌데. 어디가 보는 거예요? 어, 여기. 네. 그러니까 얘가 아니죠. 효과음 들려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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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돌력을 머리 끝까지 올려서 각자 한 명씩 인사 후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요거 해 주시면 돼요. 들려 주세요. 우쭈쭈 애기 뿌. 그렇죠. 요거 요거를 본인의 스타일로. 예. 네. 저는 누굽니다 하고 본인의 스타일로.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 네, 어,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한 분씩 한번 해 볼까요? 네. 어, 자, 네. 지선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지선입니다. 우쭈쭈 애기뿌. 어 이거 뭔가 아 잠깐만 아, 이게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끈적했는데 너 되게 끈적했어. 우쭈쭈 애기뿌가 아, 야 이 버전 묘하네. 이거 노벼 다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애기가 좀 애기가 좀 빨리 모든 걸 알아. 애기가 좀 농 익었어. 내가 좀 익었어, 익었어. 어, 좀. 익었어, 약간 에어른 같은. 에어른. 보스 베이비가 떠올랐어. 보스 베이비.
예. 자 다음은 예. 이렇게 할까요? 쭉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채영 씨. 예,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채영입니다. 꾹꾹 아깝뻐. 어디 갔어요, 아, 형? 아, 자, 우꾸꾸예요, 이분은. 예. 지금 뭐라고 한 거죠? 통역을 아, 네. 좀 해주세요. 우쭈쭈 애기뿌라고 했어요. 아, 우쭈쭈 애기뿌를 네. 채영 씨 버전으로 하면 우꾸꾸 아깝뿌예요. 우꾸꾸. 머리 입에 물고 있어요. 예. 자, 다음은 나경 씨. 예. 아, 부담스럽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나경입니다. 우쭈쭈 애기뿌. 추가됐어요. 아, 나경 씨의 포인트. 아, 예. 네. 아, 멤버들도 약간 각 순간 잠깐 그러니까 움찔했어. 이게 이제 아. 그 성격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맞아. 나오네요. 맞아. 우리 지현 씨. 예. 막내.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막내 지현입니다. 우쭈쭈 애기뿌. 귀여워. 약간 우리가 막내니까 어. 약간 정석. 어, 네. 정석. 네. 오리지널, 오리지널. 정석. 아, 정석이다, 정석. 아, 막내예요? 네, 네. 막내면 나이가 18이에요. 03년생입니다. 아, 18? 네. 학교는? 학교 다니고 있죠. 오늘은? 오늘 온라인 클래스. 아. 아. 그럼 거기서 온라인 언제예요? 저희는 이제 하루 에만 이제 그 수업을 다 들으면 돼가지고 아~ 좋다. 네. 혹시 그 패드 하나 있으면 지금 들어도 돼요. 네. 아 지금 노트북 가져와서 네. 지금 네. 아이패드 하나 줘요. 네. 아~ 공부해야 지금. 그 어디를 우리 지원 씨로 갈까요? 네 지원 씨 이렇게. 네 이렇게. 지원 씨. 자 아, 지금 나 왔어 지금 왔어. 들어왔어. 장착했어. 오케이. 들어왔어. 시선 걸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저입니다. 우뚜뚜 애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와 진짜 보기 싫다 와 앞에서 직방으로 보니까 더 진짜 아 막내가 보기 싫대요 아, 보기 싫으면 아. 그거 온라인 그거 들어주셔도 돼요 네, 보셔도 돼요 주세요. 그 제가 사실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쭉 한 네. 바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 씨가 제일 시크하고 네. 제일 무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아, 지원 씨가 저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역시 들어오셨군요. 근데 훅 들어왔어요. 댓글에 크크크크크가 엄청 많네요. 지금 다 크크크크예요. 예, 네, 말도 못 쓰세요. 지금 다 크크크크 난리 났어요. 그 기왕이면 지금 이왕 들어오신 거 오늘 끝날 때까지 좀 계시라고 좀 괜찮아요. 네. 아, 벌써 가셨나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아, 지원 씨 제가 중간중간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아직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규현 씨. 왜 지원이 다음이야? 나 요 지금 힘든데 이제 점점.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규리입니다. 우쭈쭈 애기 뭐? 귀엽다. 아, 약간 예. 그 쑥스러운 버전. 예. 네, 쑥스러운 버전. 빨리 하고 네. 끝내고 싶은 버전. 네.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 지금 지금. 아니요. 네, 평소 이런 거 잘 못하시나 봐요. 평상시 애교가 좀 네. 다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네. 없어요. 다 애교가 없는 편이에요. 네. 아, 이게 없다고요? 이 친구 빼고. 아, 네, 우리 나경 씨 빼고. 거의 다 없는 네, 편이어서. 어, 지원 씨는? 없어요. 네. 없어요. 저게 애교라고 보기엔 조금. 그러니까 아까도 네. 되게 가장 시크해 보이거든요. 약간 놀리는 거 아니야, 조금? 내가 그냥 애교가 아니고 약간 예능 캐릭터 들어오시죠. 그렇죠. 맞아요. 혹시 아직 계시죠? 어, 네. 어, 귀엽다. 이중 애교 아니에요? 자기 찍어주지도 않는데 카메라 쳐다보고. 지금 두 분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부담되실 텐데 한번 해볼게요. 하영 씨. 자, 하영 씨.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하영입니다. 우뚜뚜 아뿍. 귀여워. 와, 우리 맏언니가 이렇게 귀엽습니다. 맏언니예요? 나이순이에요. 아. 나이순이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왜? 어. 야. 아, 근데 막내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지금 예. 지금까지 하신 분들 중에는 표정이 제일 어, 표정이 제일 어, 제일 맞아. 귀여웠어요. 네. 한 번만 조금만 표정만. 어. 아, 아, 꼬꼬. 아, 네. 그러니까. 마더님 아, 마더님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97년생 24살. 아, 24살? 아. 그러면 6살. 네, 6살. 어.
괜찮네요. 아, 마선이가 24살. 24살 차이면 괜찮아요. 그렇지. 97년생. 네. 저는 아니 넘어가. 아니. 아, 같은 번호가 있어요. 어, 저도 같은 번호. 같은 번호가 있어요. 뭔가 있어서. 예. 학교 다닐 때 번호를 봤는데 같은 번호예요. 상상한 여러분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기대된 캡틴, 캡틴. 우리 왕왕이 모든 거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잘할까? 네. 떨려. 어, 너무 기대돼요. 아, 마지막이니까. 야, 거기다 캡틴이셔. 그치. 아. 뭔가 보여줘야지. 들어가. 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세로입니다. 오뚜뚜, 아이고, 뿡! 와. 너무 귀여워. 귀여웠어요. 혹시 막 언니는, 저, 혹시 한잔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네. 어, 한잔한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좀 원래 취하면 좀 꼬이거든요. 예. 네. 네. 아, 근데 귀여웠는데, 네. 그, 맏언니의 귀여움. 어, 맏언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다. 야, 이거 한 번씩 소개하니까. 야, 소개하시는데. 지금 몇이냐? 소개하는데, 한, 예, 괜찮아요. 네. 네. 자, 아, 여러분.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환영 문자도 엄청 오고 있습니다. 아. 어, 달달구리 푸나님이 프로미스나인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24시간 전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정치 못해 고마워요. 24시간 24시간 전부터 예, 네. 계속 행복하신 거예요. 소식 들으면 그렇죠. 지금도 자, 행복하고 하이님은 시작부터 벌써 귀엽다. 오늘 방송 큰일 났다. 아, 그니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예. 마스님 울 애기들 이번 활동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이 언니는 감동받아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이고, 마승이 언니. 아이고, 우리 언니. 자, 수빈님은 다 했다. 얘들아, 오늘 다 했어. 남은 시간 편하게 하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뽀랭이님,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서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프로미스 나인을 알게 된 후로는 맨날 뛰고 있어요. 아이고. 내 심장이. 아~ 오호. 등등등 아주 아주 많은 예. 환영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예, 건강해지고 계시네요. 예, 다들. 예, 아우, 덕분에. 네. 자, 다시 한번 점심 못하게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자, 데니 형, 저 네. 그거 알아요? 뭐요? 지난주부터 나오가 푸나위크였어요. 푸나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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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규리 형 어디 출연했죠? 어, 헤이즈 선배님 일기 출연했었고 예. 다영 선배님 어벤걸스. 어벤걸스 네, 출연했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세 번째예요? 네. 네. 아. 하지만 완전체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중요한 거 이게. 네. 완전체는 네. 처음이고 네. 어, 점심 어택 마지막 푸나위크의 마지막. 아, 그래요. 네. 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마지막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정말요? 피디님 방송 안 듣고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네. 아니 근데 아니요. 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푸나 위크. 그러니까 아~ 이 위크는 마지막인데. 아, 그러니까 푸나 위크의 마지막. 이번 주 그렇죠. 네. 위크의 근데 마지막.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푸나 먼스로 만들고 푸나 이어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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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러다가 고정하고 뭐. 아~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캡틴이 아니어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오늘 활동 2주차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새 앨범 나오고 나서 아하. 그런 거죠? 네. 네. 어, 뭐 이것저것 지금 바쁘죠? 네. 네. 이것저것 네. 열심히 음악 방송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계시는데. 바쁜 인생. 네. 밥은 잘 먹고 하고 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지금 점심 못하기니까 네. 혹시 뭐 드셨 점심 드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뭐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아침 점심? 오늘 아점? 샐러드 네, 먹고 아점으로 네, 먹고. 샐러드, 김밥, 뭐 샌드위치 어허. 다양하게 네. 어허, 식혜도 드시고. 오호. 자, 일단 아까 그 예를 한 번 더 주세요.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우에서 여러 번 소개하긴 했지만 네.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자,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네. 어, 저희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My Little Society는 나만의 감성과 취향으로 가득 채운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중 타이틀곡 Feel Good은 어,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며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주 좋은 곡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줄줄줄 나오는 거. 정말 막힘이 1도 없어요. 깔끔해요. Feel Good. 어떻게 이렇게 막힘이 없지? 자, 저희가 앨범을 지금 받았는데 앨범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책?
책. 그래. 네, 예쁜 잡지. 책처럼 잡지. 예. 네, 잡지처럼 나왔고 예. 안에 사진들은 약간 파티하고 있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생파 같은 거 하나? 생파. 네, 생파. 아, 비슷, 네, 생파. 보통 네. 생파 이렇게 하잖아요. 팝콘 그렇죠, 그렇죠.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생파. 어. 왜요? 이렇게요? 오랜, 오랜만에 들어서. 아, 생파. 그럼 뭐라고 해요, 요즘은? 저희도 생파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네네. 아, 제 입에서 생파라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아니요. 파티를 못한 지 오래돼서. 파티를 못한 지 오래돼서. 아, 그러니까. 어, 이게 케이크에 꽃가루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먹어요. 이거 왜 못 먹어? 발렌스에서 먹어요. 그 우리 서치왕 우리 작가진이 프로미스나인 출연을 앞두고 각종 무대 뭐 음원 사이트 뮤직비디오 댓글까지 전부 뒤졌다고 합니다. 아, 뒤졌어요. 네. 그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골라왔대요. 오. 네. 찐 댓글이에요. 그렇죠. 아이디는 저희가 보호해드리도록 하고. 예, 우리 나경량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귀여운 개그돌 유유 앨범 참여도도 높아지고 유유 맛있어. 아직도 푸나 덕질 안 하세요? 왜 안 하지? 진짜 너무 재밌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개그돌이에요? 야 개그돌이야? 우리 개그돌은 아닌데. 개그돌은 아니에요? 개그돌까지는 아닌 거. 저희가 근데 텐션이 되게 높은 편이어가지고 아, 네, 한없이 시끄럽고 약간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 보통 네. 업다운이 심한데요. 와 높다가 맞아요. 툭 떨어지는 그렇죠.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멤버들이 엄만 있는 멤버가 있고 딴만 있는 멤버가 어, 네. 있어요. 아 누구예요? 엄만 있는 멤버가? 아까 그 들어온 아, 친구랑 아, 예능 신이 계신 분 이쪽 지원해, 친구랑 채영이랑 우리 채영 씨도 엄만 있고 네. 다운만 있는 멤버는? 어 그럼 나머지 분들 다 다운이 다운이라기보다는 차분해요. 차분한 분. 그래 아까 애기 우쭈쭈 애기 네. 볼 때 알았어. 네. 어 다 알고 있는 애기. 어, 다 알고 있어. 애기인데 다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러분 입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은 얼굴, 노래, 랩, 춤, 피지컬, ASMR 다 되는 그룹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웃깁니다. 재밌어요. 품 덕질 최고입니다. 입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다 좋은데 재밌어.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대요. 너무 재밌는 웃기대요. 거예요. 웃기대요. 네. 아, 품이라고 읽어요. 프로미스 나인을 약간 완전 줄여서 한 글자로. 품. 우리는 기억이. 약간 겉. 겉? 좁? 겉? 겉? 하지 말자 우리는. 예, 우리 우리는 하지만, 뭔가 예, 좀 우리 잘, 예. 발음이 안 좋다고. 예, 그냥 좀 예. 자 일단 여기서 그럼 여쭤봐야죠. 네. 이 생각하실 때 멤버들이 누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웃겨요. 누가 제일 웃겨요? 예, 누가 제일 웃겨요? 약간 다 다르게 웃긴데 채영이는 말을 하는 게 재밌고 말을 지원이는 이제 행동하는 게 웃겨요. 네. 하영이는 엉뚱하게 웃겨요. 엉뚱하게. 네. 엉뚱이. 엉뚱은 어떻게 엉뚱이지? 그냥 상상치도 못하는 부분에서 되게 4차원이어가지고 아~ 원래 4차원이에요. 아~ 네.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뭘,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데 뭘로 말로 말로 재밌다는 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얘기지만 근데 이 그냥 얘기도 같은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하는 거 맞아요. 아 너무 부러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아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혼자 얘기하다 당황해요. 분위기가 아 이게 아닌데. 아, 마음이 안 돼. 우리 준이 형도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가다가 계속 이젠 욕만 해요. 왜냐면 이제는 마무리를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나요. 첫 시작만 생각이 나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럼 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올라온 댓글이에요. 우리 파티걸들 1년 365일 파티만 즐길 수 있게 프로버들이 잘할게 하트 네. 이왕 컨셉 이렇게 잡은 거 가면 파티, 할로윈 파티, 재밌겠다. 파자마 파티 컨셉으로 노는 거 보여주면 재밌겠다. 좋겠다. 그것만 봐도 2021년 금방 올 듯. 이 글을 소속사가 꼭 봤으면 좋겠네. 아무튼 예. 네, 우리가 봤어요. 그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야, 그거 안 봐도 2021년 금방 올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뭐 할로윈은 이제 좀 있으면 할로윈이에요. 좀 있으면 네. 10월이니까. 다음 달 말일에 이제 네, 할로윈이고. 네. 파자마 파티 같은 거는 사실 그 여성분들이 친구들끼리 좀 많이 하지 않아요?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파주마 파티보다는 약간 좀 음식 파티를 좀 더 많이 음식 파티? 네. 야식 파티? 아, 그 음식 막 시켜놓고 뭐뭐뭐 네. 시켜놓고 이제 파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9명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시킬 수 있어요. 이것저것 분야별로 이제 그 민족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이제 각 종류당 하나씩 족발, 이렇게 떡볶이, 치킨, 네. 피자 막 오, 한 나, 번에 다 몰아놓고 종류별로 다 몰아놓고 드시는 그러니까. 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나 VVIP인데 진짜 부러워요. VVIP 부럽다. 매달 쿠폰이 쫙 이렇게 와 부럽다. 대단하다. 와 부럽고 짱이다 뭐 난리가 났어. 야 마지막 아 이걸로 이렇게 부럽다는 얘기를 듣고 자 마지막 댓글이에요. 이번에는 무대 영상에 올라온 댓글인데 멤버들 카메라 볼 때마다 심쿵. 아이고 자꾸 죽다가 깨어나네. 심장 단련 영상인가요? 아 진짜 이런... 심장 단련 영상. 그러니까 그 무대 영상도 있고 또 팬들이 찍는 직캠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좀 봐요? 네, 좀 많이 봐요. 다 봐요. 네.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아니, 봐요. 보통 그렇게 돼요. 분명히 나 다른 분 멤버도 보이다가 네. 내가 딱 나오면 내가 나로 딱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캠이 떠도 개인 직캠이 다 뜨는데 아홉 명 이렇게 동시에 떠도 이제 집에 가면 다 자기 것만 보고 자기 전까지 봐. 그렇죠. 모니터는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도 다 같이 나온 것도 좀 봐주세요. 아, 다 같이 나온 거는 기본으로 보고, 기본으로 보고. 서로의 뭔가 직캠 같은 거는 이제 서로 물어보고 약간 이런 그쵸, 그쵸. 어때? 그렇죠. 그럼 다른 멤버들 거는 안 봐요? 서로 보여줘요. 아, 보여줘. 확인 받아요. 약간 어땠어 오늘 나 같이 서로 바꿔서 보자 이렇게. 맞아 맞아. 오 좋네요. 뭘로 칭찬할지 너무 궁금해. 내가 어떤 거를 잘했는지. 어떨 때 칭찬을 이렇게 뭐. 저희는 약간 칭찬에 되게. 해퍼요, 되게. 진짜 잘해요. 저희가 그 이제 음악 방송을 하면 모니터를 한번 하잖아요. 근데 서 있으면 딱 처음에 이제 규리 언니로 시작을 하는데 규리 언니 고개 딱 들면 언니 끝났다. 끝났네. 언니 집에 가 오늘 너무 예뻐. 막 이런 분절. 분절. 이제 저희 새로운 언니가 나오면 딱 뒤로 돌면서 쓱 하면 언니 섹시 터졌어. 끝났어. 야 끝났어. 약간 다들끼리. 근데 옆에 스태프분들 엄청 많으신데 아무도 한 마디도 안 해주시는데 저희 아홉 명 우리끼리. 언니 진짜 끝났어. 끝났네. 언니야 오늘은 막 이런. 끝났어. 아 그냥 딱 뭔지 정확하게 알아. 한 컷을 끝났네 그냥. 네. 언니 집에 가도 돼. 네. 오늘도 나경이가 저한테 칭찬해줬는데. 뭐라고요? 귓속말로 저한테 속삭여서 귓속말로? 오늘 메이크 지원 언니가 제일 예쁘다면서 막 저한테 지나가서 속삭여주더라고. 고마워. 너도 예뻐. 아 메이크업이 제일 예쁘다고 잘 됐다고. 잘 됐다. 네, 오늘 잘 먹었어요. 그랬나봐요. 아, 본인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맞죠?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아 메이크업이 예뻐가지고. 아. 내가 예쁘다는 증명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이 잘 받았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Feel Good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우리 보쇼 중이잖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카메라 보면서 심장 어택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아, 예. 네, 지금 보쇼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 보쇼니까 각자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좀 심장을 뛰게 좀 살려주세요. 네. 네. 예. 네, 자 여러분 음악 듣는 동안 프로미스나인에게 궁금한 점 뭐 해줬으면 하는 미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7117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사연 앞머리에 말머리 점심 어택 이 닉네임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노래 나갑니다.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말언니. 자 말언니가 캡틴이. 네. 캡틴이. 네. 네. 네 기분이 좋아지는 Feel Good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귀여워. 여기선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
비유는 못지마 이 순간 제일 빛나는 춤 우리 넌 달 더 모 G.O.D의 점심 어택. 아, 기분 좋네요. 아, feel good. 아, feel good. Feel good. 예. Feel good. 기분 좋아지는 그런 Promise 9과 보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3913님이 사무실에 혼자여서 응원법 따라하면서 봐요. 좋구먼. 아, 노래 나가는 동안 혼자 아, 사무실에서 응원법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다들 떼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 네. 지금 나나나, 나나나가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니은이 난리가 났어요, 니은. 감사합니다. 어, 나. 네. 자, 이번 푸나 컨셉이 파티잖아요, 그죠? 파티.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파티를 할 거예요. 아, 무슨 파티요? 무슨 파티냐? 어, 연기 맛집 프로미스 아. 나인과 함께하는 연기 파티? 상황극 Q&A 파티. 이 무슨 말? 상황극 Q&A 파티 그러니까 타임? Q&A를 하는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아, 받는데 네? 상황극으로. 상황극으로 하는 파티를 아. 여기에 파티가 어울려요? 이게 파티가 어울리는 건가요?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냥 예, 뭐 예. 갖다 붙이는 파티. 네네네. 네. 자, 아 이름이 있네요. 네. 푸나 극장 파티회. 그렇죠. 아 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 푸나 멤버들에게 하나씩 어떤 상황을 줄 건데요. 잘 듣고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몰입해서 몰입을 해서 상황극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자, 그냥 예. 대답이 아니라. 아니에요. 몰입을 해. 몰입해서 즉흥 연기를 해주세요. 아, 네. 기쁨면 많이 들었을 때 기쁨은 기쁜 걸 해주시고. 자 예를 하나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푸나 멤버들이 다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아. 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소고기가 90% 세일이에요. 오, 90%. 만 원짜리는 천 원이야. 10만 원짜리 2 플러스가 만 원이에요. 어, 씨, 나도 살래. 이 정도면 고기 상태가 안 좋은가? 근데 네. 사야 되잖아요 이거를. 네. 근데 매니저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예. 고기 먹으면 살찌니까 미숫가루 타줄게요. 어? 아... 가자 그냥. 그럴 때 우리 하영 씨가 한마디 합니다. 몰입. 하영 씨의 대답은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고기 먹으면 그게 진심이네. 살찌니까 네. 내가 미숫가루 타준다고. 미숫가루랑 소고기랑 같아요? 다르지. 다르지. 소고기 9인분으로 준비해 주세요. 9인분 언니? 아, 9인분 9인분. 18인분은 돼야지. 18인분. 18인분. 아니, 9명인데 9인분을 사면 어떡해? 그러네. 지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언니. 18인분. 네. 욕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사 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개인당 2인분씩은 드셔야죠. 그치, 그치. 네. 아, 90% 세인을 하면. 아, 근데 우리 하영 씨가 아, 그리고 아, 우리 네. 송트레이너님 네. 소고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뭐든 저는 지방도 그렇고 뭐든 적당히 드시는 건 몸의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그치. 무조건 소량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럼 적정량이 있어요. 예. 쏠래요? 예? 아, 90% 하면 쏘죠. 아, 90% 하면 90% 하면 뭐 쏘게 아, 네. 얼마든지 18인분 해보고 90% 그렇지. 깎으면 뭐 얼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90% 네. 안 산다는 얘기고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자, 네. 그럼 푸나극장 파티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나경 씨예요. 네. 나경 씨. 음악 큐. 오늘은 멤버들이 단체로 제주도로 떠나는 날입니다. 놀러 가는 거라면 민기적거려도 괜찮지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했는데요. 한 명씩 일어나서 세수하고 샵으로 이동하는데 어라?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멤버 나경이 아직 숙소에서 나오질 않았는데요. 아무도 없는 숙소에서 혼자 잠에서 깬 나경. 이 황당한 상황에서 나경 씨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 매니저님 저 오늘 스케줄 빼주세요. 센데요? 센다 나경아. 아,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애교가 많은, 예, 귀여움이 많은 나경 씨께서 이렇게 세요. 와, 지금 와. 지금 늦잠을 잤는데 말이죠. 본인이 잘못했네.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 스케줄 빼주세요. 아, 멋있다. 와. 야, 플렉스. 야, 멋있다. 근데 멋있다. 막상 나중에 이제 빼고 활동하는 거 보면 또 후회할 걸? 아, 네. 당장 뛰어가요, 저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뛰어가고 죄송해요. 잠깐만. 아. 제일 잠꾸러기 멤버가 누굴까요? 잠꾸러기. 나경이. 아, 그래서 정확했네. 네. 다 지금 알아보고 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네. 좀 제일 늦게 일어나요? 잠이 진짜 잘 자요. 어디든 머리만 대면. 대면 자는 분. 아, 바로 잠자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분.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잘 잔다고 하죠. 맞아요. 낙천적이고 좀. 반대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 어, 그러네. 지선 언니. 새로운 언니? 지선 새로운. 성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약간 좀 예민한 편인가요, 혹시? 아니요, 부지런한 편. 해도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일부러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오늘 일이 없어. 오늘 완전 늦게 일어나. 돼?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요. 네, 그래도 일어나요. 우와,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한 거죠, 진짜. 이런 게 뭐예요? 어, 일어나서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 네,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좀 아까 음식에도 비유했지만 적당한 수면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또 예. 자는 시간이 아깝다. 아, 자는 시간이 아깝다. 오랜만에 오케이. 듣는다. 이해할 수 없네. 자, 이번엔 새롭냐에게 드릴 거예요. 자, 집중 음악 주세요. 여기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입니다. 눈앞에는 아찔한 속도의 롤러코스터도 보이고요.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바이킹도 보입니다. 달콤달달한 추로스 가게도 있고 귀여운 동물 머리띠를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이리저리 고개를 둘러봐도 흥미로운 곳이 많은 놀이동산. 이 상황에서 새롬 씨는 어디를 제일 먼저 갈 건가요? 추러스 가게. 역시 추러스 가게. 야, 이유는 기분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먹으러. 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먹어야지 네. 좀 이렇게 놀이 기구도 탈 맛이 날 것 같아요. 사실 배고플 때 타면은 멀미 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좀 차야 됩니다. 실제로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아, 놀이공원들 다 좋아해요. 가본 적 있어요? 네. 혹시 이렇게 놀이공원 못하는 멤버가 있나요? 아, 무서운 거 못하는 분? 좀 많이 우리 채영? 네, 저는 거의 높은 거 올라가는 건 일단 못하고 근데 다 높아서 거의 다 못하는 편. 그렇죠.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서 안 높은 네. 게 몇 개 없어요. 뭐 회전목마 네, 어, 네, 그런 그 범퍼카. 범퍼카 이런 거만 맞아. 타는 스타일이어서 바이킹도 못하고 바이킹까지는 탈 수 있어요. 딱 바이킹이 마지노예요. 아, 거의 딱 그 네, 바이킹 딱 거기까지 끝에 타요? 가운데 타요? 네 끝에 타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끝에서 타기는... 한 세 번째 정도. 아, 네. 그 뒤쪽에. 아, 네. 제일 끝인데. 자, 이리로 들어. 아, 절대 못 타요. 아, 그럼 저도 못 타요. 무서워. 못 타요? 타봤어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타는지? 왜 타는지? 야, 그게 그건 신발 벗고 타야 되거든요. 아, 예? 뭔가 맨발로 있을 때가 더 스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뚝 떨어질 때 발이 막 닿을 것 같은 느낌. 손에 땀 나요.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너무. 예. 놀이공원은 놀이기운 즐겨야 되는데 너무 네. 빨리 끝나. 아니 제일 잘 타는 멤버. 오. 지환이. 아. 맞아요. 아, 이게 인사법이에요? 아, 둘이네. 아, 둘이? 네, 우리 지선 씨랑 우리 지원 씨. 지지. 뭐 이렇게 지지. 번지점프. 지지.
아 번지 점프 안 해봤네. 해보고 싶어요.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 아 스카이다이빙. 번지 점프 재밌죠. 멋있어. 저는 만약에 네. 우리 프로미스 나인 분들 옆에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다면 뜯어 말릴 거예요. 왜? 번지 점프? 예. 네. 왜요? 몰라 그냥 제가 무서워요. 저도요. 해봤어요? 아 번지 점프 안 해봤어요. 그냥 다 혹시 그냥 위험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위험.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금방 끝나요? 이렇게 떨어질 때 헛! 아 죄송해요. 끝나요 그냥. 아~ 네. 자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푸나극장 파티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규리 양 네. 준비됐죠? 네. 음악 주세요. 좀비들이 창궐한 세상. 규리를 제외한 멤버들이 모두 좀비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프로미스 나인 아니 더 나아가 인류의 희망이 규리의 손에 달렸는데 다행히도 규리가 치료약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좀비로 변한 멤버 한 명을 먼저 살린 다음에 함께 치료약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규리는 누구를 먼저 살릴 건가요? 자, 규리의 선택은. 지선아 일어나자. 지선아 일어나자. 나도 예상 적중이었어. 예상 적중이에요. 저는 쟁여둔다를 생각했거든요. 어? 쟁여둔다. 쟁여둔다. 아, 쟁여둔다. 내가 준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쟁여둔다. 야, 굉장히 개인주의이시네요. 최영은 똑똑하다. 아, 근데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어. 내가 물릴 수 있으니까. 내가 물리면 내가 살아야지. 이건 내 거지. 근데? 아, 근데 일단 선택을 지선 씨로 해주셨어요. 이유가? 일단 지선이는 겁이 별로 없고요. 무슨 상황이든 약간 덤덤해요. 기복이 없어요. 뭔가 막 좀비가 나타나도 응? 좀비? 응?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맞아. 그래서 물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영화에서 보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서 물린 거예요. 네. 나서는 애들이 제일 먼저 죽어. 근데 약 줬어. 너. 주자마자 다시 약 물리는 건데 또 물려 이런 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되는데. 우리 내과자님이 알려주시네요. 네. 뭐 무인도고 뭐고 이런 상황엔 지선이지. 지선이를 살려야지. 맞는 캐예요. 약간. 맞는 캐 맞는 캐. 네. 좋네. 알겠습니다. 어허. 네. 저였으면은 누구 우리 멤버 중에 자 데니의 선택은 궁금해요. 잠깐 액션. 깨버린다. 뭘게요? 네? 치료약을. 왜요? 네. 왜요? 같이 죽어야지. 요게 존경합니다. 요게 정말 가식적인 답변. 이게 정말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답답한 주인공. 막 왜 저래? 이러면서. 왜? 지금 왜? 왜 저래? 다 누가 하나라도 살려야지. 그치.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영화 하지만? 보고 있는 거. 자 다음은 네 이번엔 지원 양 차례예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방송국에서 무대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프로미스 나인. 열정적인 무대를 했더니 목이 말라진 지현은 물을 찾으러 복도로 나갔는데요. 방송국 복도 맨 끝에 새빨간 자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수를 뽑으려고 동전을 넣는 순간 갑자기 번쩍 하는 빛과 함께 순간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현의 눈앞에 펼쳐진 장소, 그곳은 어디인가요? 아, 궁금하다. 플로브의 마음속이잖아. 와, 지현아, 진짜 이게 바로 가정적인 이게 치료약이랑 다르게 알겠지. 이렇게 약이 깨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거는 네. 제 것보다 좀 더한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플로버의 마음속은 지금 네. 그곳은 어떤가요? 플로버의 마음속. 아우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하네요.
야, 플로버들 지금 난리가 났겠네. 와, 댓글 그냥. 진짜 빨라요. 야, 지금 진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막 올라가 야. 지금. 아, 댓글에 초대한 적이 없대요. 와. 야, 이분들 대단하시네. 요즘 야, 요즘 플로버들 대단하시네. 네, 저희 플로버들은 얄짤 없어요. 아니, 그리고 야,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게 물음표가 이렇게 많아요. 다들 응? 지금 거짓부렁도 있고요. 거짓부렁. 거짓부렁 맞잖아. 예상했잖아. 침대잖아. 완전 집순이인 걸 플로버가 더 잘 알아가지고. 아~ 네. 지금 다 알아요. 침대라고 계속 올라와요. 우리 아니. 그 티즈님이 이건 좀 집 아니었어? 집 아니었어? 아니 제가 플로버 생각하고 네. 나름 이렇게 능글맞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 씨 거짓부렁. 네. 침대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가 다 플로버의 마음속인 거예요. 이렇게 선배님 배워갑니다. 자, 이런 거 배우시면 돼요. 네. 네. 21년 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요. 좋네. 세리 형 되면... 지금 팬지오디의 마음속? 어? 팬지오디의 마음속? 아, 뭐 난 항상이지.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사실 저는 팬지의 마음속 보다는 네. 약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머릿속. 아, 네. 근데 그 팬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네, 팬분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아는. 네, 공연할 때도 참 많이 얘기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냥 많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해보갑니다. 그래요.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영양 준비됐죠? 네.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하영의 선택은?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왔어요. 툭툭 쳤어요. 오. 왜? 자,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뭐 다 했는데 갑자기 아리아나 그란데가 와서 옆에 톡톡 쳐요. 헤이, 하이, 왔어? 워썹 하영? 워썹 하영? 프로미스 나인 노래 중에 갑자기 한글로 노래 중에 오늘 자신있게 한국말로 해야지. 아리아나 그란데 이름이 들어가는 가사를 봤다. 감동 먹었다고 저희한테 직접 찾아온 거예요.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노래 중에, 네, 예. 노래 중에 실제로 상상 속 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플로버님이 네. 야, 이런 거를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좀 예, 뭔가 좀 예, 굉장히 좀 예, 시도를 하셨어요. 좋은 시도 감사합니다. 그래, 시도하셨네요. 어쨌든 네.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시도한 예. 거. 네, 플로버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야, 호영이는 누가 툭툭 쳤어? 쳤어요? 어. 누가 쳤다고요? 어. 난 아, 뭐야? 쳤어. 해왔어. 두루둥둥두루두루. 액션. 아, 저 스티비 원더. 아,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너무 만나고 싶어. 아, 그렇죠. 네. 네. 아, 만나고 싶어. 진짜. 아, 잘 계시죠? 공연 한 번만 봤으면. 아, 저는 콘서트를 갔거든요. 어, 그래요? 가고 이제 콘서트 한다면 막 달려가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왜냐면 스티비 원더 공연에 그때 갔을 때는 모니터도 없었어요. 그냥 저기서 화면도 없이 그냥 노래만 연주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봤는데 뭐 조명도 별거 없고 무대도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그냥 건반 하나 딱 있는 목소리가 다 거기서 네, 그냥 목소리가 다예요.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다. 네. 자, 다음은요 지원 양입니다. 자, 몰입해 주세요. 자, 액션. 지원은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안경까지 쓰고 나간 지하철역.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플러버로 보이는 여중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가방에 달려있는 열쇠고리, 핸드폰 케이스에 붙어있는 사진은 아무리 봐도 지원이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여중생은 아직 지원을 못 알아본 상황. 어허. 이 상황에서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왔다 왔다 지금 왔어. 아직도 못 알아봤어. 아직도 못 알아봤어. 아직 못 알아봤어. 어, 더해, 더해, 더해. 언니 아이라인도 그래. 우리 노래 하나 그래. 아, 저기 혹시 혹시 어, 아니네. 아닌가? 이렇게 됐어. 아니, 아, 못 알아본 거야. 어, 아직 못 알아봤어. 남부한테 전화해. 아, 영 언니. 아, 말하고. 어, 저기 혹시 하연 씨 찾으면 어, 근데 아닌가? 어, 태영이 일어났다고? 어, 태영, 아, 아, 저, 아, 맞아요, 지원이. 네. 아, 재밌네요. 아, 재밌다. 네, 재밌네. 야, 아, 맞아. 혹시. 바로, 이제, 화장을 고치셨어요. 그죠. 바로, 네. 마스크 내리고. 네. 네. 마스크 내리고, 화장을 고치셨어요. 사실 지금 마스크 내리면 안 되지만, 이건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마스크 내리고, 네. 네, 화장을 고치고, 고치시고. 얼굴, 얼굴을 보여줬다. 그렇죠, 보여줬다. 그렇죠. 아, 보여준다. 혹시, 아, 좀 알아봐라. 네. 네. 알아봐라. 혹시들, 뭐, 혹시, 뭐 우연히 이렇게 네. 팬분을 딱 마주친 적 있어요? 우연히. 어, 네, 진짜. 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고기, 나경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아,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네. 그 앞에 여고생 고등학교 3학년 여자분이 어. 저를 알아보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알아보고 한참을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버스가 한 두 대 정도 간 것 같은데 계속 저를 보고 만나 계속 아, 보고 계셔가지고 근데 와가 와가지고 혹시 프로미스 나인의 하영 언니 맞아요? 그래서 어, 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뭐가 감사한가 도대체? 어, 아니 알아봐줘서 알아봐주신 게 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컴백했다고 곡 많이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아 깨알 같은 홍보 네. 아 마스크 썼는데 알아보네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저는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홍대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뒤테이블에 있는 여대생들이 숭숭 된 거 맞다 아니다. 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한 명이 아, 내가 할게 하더니 내가 할게. 제 바로 뒤에 있었어요. 어, 어. 의자를 쭉 뒤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눈이 딱 맞췄을 거 아니에요. 빵 주님 아, 아니잖아. 알아봤어. 어떻게? 어,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실물이 더 낫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아, 그걸 꼭 대뇨 못 알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대뇨 못 알아보기 힘든데 그죠. 근데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 너무 근데 지나가다가 아, 너무 딱 아니, 지나가다가 딱 맞췄어요. 이렇게 아니, 지나가다 어 아니요. 어? 어? 자, 다음 상황으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채용량 준비됐죠? 네. 음악 큐. 대중들에게 프로미스 나인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모습,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 무대에 오른 모습 등등 다양한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조금 더 리얼한 모습을 담기 위해 멤버들은 각자 24시간 자유시간을 받게 됩니다. 단,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자유시간이 아니잖아.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채영은 무엇을 할 건가요? 채영의 선택은? 해외여행? 역시 어. 해외여행. 네 요즘 해외여행을 또 못 가니까 그쵸. 뭔가 이게 상황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카드를 뭐 24시간 동안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 일본, 일본 중국 네, 중국 네. 가까운 데 밖에 없죠. 가까운데 네. 가까운 나라로 나는 이 지금 이거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 자유시간을 그러니까. 주려면은 진짜 자유시간을 줘야지. 카메라 촬영을 하는 조건이면 이게 자유시간입니까? 그게 어떻게 자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고 싶은 데를 가라고 했는데 근데 대신 카메라 갈 거야. 하지만 너 가고 싶은 데 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보고 싶은 거야. 원래 이럴 거면 그냥 저 있잖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템포도 설치해 놓으시고 예. 원래 여행 좋아해 여행. 여행. 어 뭔가 항상 스케줄 할 때만 여행을 많이 가봤었는데 뭔가 진짜 여행 이렇게 하고 그쵸. 가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연습생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수학 여행도 많이 못 갔고 아. 친구들이랑 그래서 뭔가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실 갔었잖아. 그 어디. 저랑 어. 채영이랑 지원 언니랑 셋이 제주도에 아, 갔다 왔어요. 작년인가? 아, 작년. 네. 올해 초인가? 작년. 채영 씨, 네. 혹시 잊고 싶은 기억이 없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해외 여행이라고 국내였었어서 저는 다행이다 해외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 해외 스케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는 거와. 정말 일 없이 가는 거는 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전에도 진짜 저희도 활동할 때 네. 해외 스케줄을 이렇게 가면은 그 여권이 꽉 차요. 그렇죠. 뭐 새로 뭐 촉지 붙이고 뭐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공연을 자꾸 다녀오다 보니까 무대에 계속 가다 보니까 아 여기가 여기였던가 저기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있고. 맞아요. 피곤하고 또 계속 자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채영 양 그 제일 가고 싶은 곳. 맞아. 저는 딱 괌이요. 괌. 네. 이유는 제가 원래 이번 연도 총가요? 나경이랑 괌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서 나경이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경이랑 같이 괌을 가고 싶어요. 나경 씨 괌 어땠어요? 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살짝 쌀쌀하고 좀 추웠던 때였는데 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거의 투어했어요. 그 막 그 백사장 그 모래 키 그 뭐 이렇게 넓은 데 있잖아요. 네. 물가 낮고. 예. 네,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아, 스노클링 하고. 네, 막 그 개불 같 개불 이런 개불? 것도 막 거기, 만져보고. 아, 거기 개불이. 아, 개불이 네, 많이 그 있어요? 물 속에서 가다가 해삼가 해삼인가? 해삼 있는 거예요, 까만 게. 개불이 물에 있지 않나 개불은? 아, 그래?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면 보이는 그 개불 말씀. 아, 개불.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길게 있더라고. 해삼을 만져봤어요. 아, 네. 만졌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패 떠먹은 건 아니고. 네, 그냥 만져봤어요. 만져봤어요. 아, 채영 씨 얼마나 그 가고 싶었을까. 사진 보고 진짜 너무 사진도 보내줬어요? 그럼요.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도 막 하면서 미안하다 왔어. 제 옷을 빌려왔거든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언니. 귀여워. 네. 좋다 좋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꼭 그럼요. 가시길 가고 싶어요. 하루 빨리. 자, 프로비스 나인과 함께하는 상극 Q&A 분할 극장 파티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지선 양 준비 되셨죠? 네. 네. 음악 주세요. 어느 날 밤 길을 걸어가던 지선은 상처를 입은 길냥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냥이가 안쓰러웠던 지선은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줬는데요. 다음날 지선의 도움을 받았던 길냥이가 나타나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고양이 마법사다옹. 날 도와준 보답으로 네가 원하는 능력을 아무거나 주겠다옹. 위험에 처한 고양이를 도와준 선행으로 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지선. 과연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할 건가요?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리모컨.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리모컨? 뭐 갑자기 대답해야 될 때 일시정지으로 뭐라 대답하지? 아~ 괜찮다. 근데 뭐 대답했는데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대감께서 아 이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프로미스 나인 중에 가장 차분하고 가장 쿨한 분이 저런 고민을 그 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야
편한 능력이죠. 아, 나 같으면은 뭐 시간을 나 저한테 그 리모컨을 잠깐 빌려준다면 나는 막 과거도 갔다가 막 비리로 갔다가 막 했을 텐데 아 우리 지선 씨는 현실 풀어내요. 일쟁이야 일쟁. 일에 쓴다는 거야. 일쟁 일에 쓴다는 거야. 어 이거 일이 아 이런 영화도 있어요. 어 맞아요. 클릭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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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다 아시네 클릭을. 네. 되게 옛날 네. 영화인데. 아까 봤어요. 네 봤어요. 결과는 엄청 안 좋죠. 좋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소중한 순간을 기억을 못해요. 돌려버려갖고. 야, 그 리모컨 혹시 생기면 저 하루만 좀 빌려줘요. 아, 네. 뭐 할 건데? 네? 리모컨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리모컨 있으면? 뭐 어디 가려고? 저요? 네.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뭐 콘서트 할 때 한번 아, 들어갔다가. 아,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아, 우리 또 하네스 팬지들. 아, 오늘 왜 그래? 저 원래 안 이런데 왜 이래서. 혹시 뭐 다른 분들 초능력 갖고 그래 그래 초능력 대부분 다 시간 능력 아닐까? 시간 능력 시간. 저는 아, 시간 능력 저는 약간 몸의 키로스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어머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무리 먹어도 내가 원하는 네. 딱 그 키로스로 내 인바디를 조절할 수 있고 인바디도 조절할 수 있고 그냥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여긴 여긴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와 약간 성형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성형수 맞아요 맞아요 약간 괜찮다 아 근데 순간 이동 같은 건 안 나오신다 저는 무조건 순간 이동을 생각해 어디로 갈까 아 저는 지구든 어디든 그냥 순간에 한 순간에 갈 수 있으면 저희가 늦잠 자도 돼요 늦잠 자도 돼요 집에서 준비하다 탁 하면 거기 가 있는 거야. 정말 좋아. 왜 그 영화 점퍼 있잖아요. 점퍼. 네, 그래, 그럼. 점퍼에서 그 능력인데 그렇게 은행을 가더라고. 금고 안에 들어갔다. 금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 그렇게. 네. 맞아요.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도. 네. 능력이 뭐 생 예. 일단 생기고 보죠. 자. 자 우리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하는 상황극 Q&A 푸나극장 파티회. 네. 야 재밌네요. 예.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GOD 점심 어택을 프로미스 나인과 생방송 보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자, GOD의 점심어택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우리 팬들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자, 프로미스 나인이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자, 새롭냐?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이번에 수록곡으로 Somebody to Lov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 노래를 라이브라는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죠? 네. 어떤 노래예요? 네, Somebody to Love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곡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새롬 언니가 작사를 작사했어요? 오, 작사. 네, 작사했어요. 오 좋아요. 선바디 툴러 사랑 노래인데 그런 거 활동 완전 좋아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1시 30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노래를 어떡해. 부탁하는 거는 네. 사실 이 시간에 노래하기가 리허설 때는 뭐 해도 되지만 그건 방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송이니까 최대한 목을 풀어드린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다들 많이 하셔갖고 시간 얘기했더니 빨리 끝내야 되나 이거에 막 걱정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이 시간에 노래하기 노래 참 힘드니까 이게 죄송하다는 우리 강 PD에게 박수. 강 PD가 배려해 주고 감사합니다. 지금 뭐 왜지? 자 그러면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Promise 9의 Somebody to Love. 이렇게 그를
심장은 꽃이며 내가 한 말 다 잊어있지만 너 부끄럽나 봐 자, Somebody to Love. 저 이 가사 너무 좋은데요? 너를 만난 뒤로 내 시간에 저도 거기가 제일 좋아요. 네가 초침이 되어 날 끌어당기자. 맞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시죠? 이게 한번 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예요. 시간 맞아. 능력을 우리 저 갖고 싶으셨네, 세롬 씨가. 네. 네가 초침이 되어 날 끌어당기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자, 우리 이주영님이 가사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와, 네. 그리고 5712님 뭔가 되게 러블리하네요. 맞아요. 점심한테 자주 듣는데 오늘 입덕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가사도 말랑말랑하고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요 팬들이 직접 보내준 질문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자, 나우 주머니 본 적 있죠? 요거 요거. 네. 주머니. 요거 뭐. 서 사연 읽고 이제 선물 주고 싶으신 거 그냥 아무나 골라 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규리 양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소행성 님께서 학원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제 이름을 잘못 저장해 놔서 엄청 충격 받았어요. 걔는 옷 하나 한 게 귀찮아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푸나는 핸드폰에 멤버들 이름 어떻게 저장해요? 혹시 오. 특이하게 별명이나 이모티콘으로 저장한 사람 있나요? 어떻게 저장했을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나요? 많이 있어요. 네. 그 뭐 어떻게 특이하게 혹시 좀 새롭게 저장된 분 계신가요? 저희 막내가 지원 특이하게 아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프로미스 나인 노지선 언니 아니야 그래도 성은 좀 빼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제 이제 뺐어요. 아, 성은 뺐어요. 하도 속상해하길래 맞아요. 네, 지원 언니 가로치고 프로미스. 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고맙다 야. 고맙다. 그 언젠가는 그 가로 열고 프로미스도 이제 없어지겠죠. 네. 근데 그건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 제 친구들도 이제 땡땡땡 가로치고 무슨 고 아, 설명을 이렇게 다 써놓는구나. 혹시 잘 뭐 잘 기억을 잘 못하시는 적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프로필을 딱 그러니까 그치, 상을 저는 멤버들이 다 별명이 있어요 저희 아, 멤버들이 그래요? 저희끼리 애칭으로 부르는 게 채영 씨는 뭐, 채롱 언니는 캡틴이라고 캡틴? 부르고 하영 언니는 빵이라고 빵 네, 하영이어서 빵 아, 그리고 빵. 언니는 아, 예. 귤이어서 귤 귤 그리고 지원 언니는 메건이라고 영어 이름이 있어요 메건 메건. 메건이라고 돼 있고 아 혹시 그분 오시는 분이 메건인가 아, 그분 네. 메건 메건 오케이 오케이 계시죠 지금 메건 씨 네 지금 계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연 우리 막내는 지연 지연이는 그냥 막띵 이렇게 막띵 네 그리고 나경이는 꼬 꼬라고 낙고 낙고 나경인데 나경이가 아기 때 아기 그 나경 이름 발음이 안 돼서 낙고 낙고 이렇게 했대요 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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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명으로 꼬 이렇게 적어놨고 언니는 지센이라고 지센? 아, 네. 센. 저... 지선이 센터 이렇게 해서 아, 센터. 네, 그래서 지센. 지센인데 그래서 센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센. 그래서 캡틴 빵 귤 메건 막띵 꼬 센 이렇게 적는 한 글자 적는 글자. 센. 센 거니. 어, 이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지금 방금. 어, 그래요. 어, 다음 네. 네. 선물 이분 선물 선물 드려요. 소행성분. 어, 소행성 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려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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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명랑 핫도그에서 감자 통 모짜 핫도그 드리겠습니다. 아, 감자 통 모짜 핫도그. 통 모짜 핫도그. 네. 먹고 싶다. 네. 어, 다음 맛있겠다. 사연은 우리 캡틴. 네. 캡틴. 후아우아 님이 프로미스 나인은 닭 닭발 단톡방이 있다는 거 유명하잖아요. 오. 혹시 그 방 아직도 유지 중인가요? 누구누구 있어요? 또 추가된 멤버 없나요? 요즘 멤버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야식 메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야, 이분 궁금한 게 많네. 예,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 유지되고 있나요? 그 톡은? 방? 단톡방? 어, 네,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좀 활동은 좀 뜸하고? 어, 닭발 요즘 어, 활동기여가지고 아. 네, 조금 뜸해요. 아, 네. 닭발 단톡방 활동기. 추가된 멤버 없나요? 추가된 멤버는 없습니다. 아, 없고요. 그대로 있고요. 네네. 추가된 멤버 없이. 자, 혹시 또 요즘에 어, 좀 이 야식이 좀 인기가 있다. 어, 떠오른다. 떠오른다. 요즘에는 밤마다 먹고 싶다 그러는. 어, 만약에 정말 야식이 땡긴다 하면은 활동기여서 어, 약간 전기구이 통닭 이런 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맞아, 며칠 전에 먹었지. 쫙 빼면. 치즈볼 최대한 말린 쪽 닭가슴살이랑 비슷하다고 기름 쫙 뺀 통닭을 하는데 옆에 치즈볼이요? 그러니까 기름을 쫙 뺐으니까 기름 추가 그리고 마늘 추가 아 마늘 추가 아, 건강까지 생각나요 그럼요 그럼요 건강 생각해서 네. 마늘 추가 완성 기력 회복 네. 아 치즈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예, 굉장히 좋은 단백질 네. 공급원이에요 지방 자 우리 후화후화님 선물 뭐 드릴까요? 어... 뭐 치킨 얘기 나왔으니까 치킨 네, 갓 프라다 프라다까지 어머 좋은데요 프라다 네. 프라다에서 어떤 메뉴 드릴까요? 그러면은 같이 프라다에서 이제 프라다 치킨이랑 블랙 치즈볼 오 마이 갓 함께 먹읍시다 괜찮습니다 예. 선물로 갑니다 네. 자 내 혼 좀 아 내 혼 좀 혼내도 네. 님 자 하영 이 어 누가 읽어보실까요? 하영 아 하영 어 이렇게 하영 하영 언니 저 고3인데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이에요. 좋은 대학 가서 언니들 보러 가야 하는데 유유. 친언니 바이브로 사투리 쓰면서 혼 좀 내줘요. 어, 이 고3 학생 어제 며칠 전에 어제 그 친구. 어제 그 친구. 그 사투리? 아,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 아, 맞다. 전라도. 아, 이 사투리. 아, 나온다 이제. 아. 아따 지금 몇 시인데 공부를 안 해? 어? 빨리 공부해 지금 이거 듣고 와 있지 말고 구수하다 어? 좋다 아, 매력 있다 어. 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하시죠? 아 가끔 쓰긴 하는데 네. 아. 어 잘은 안 씁니다 아따 아따 서울말 잘 쓰네 아 글쎄 글쎄 또 제가 서울 온 지 꽤 됐을게요 나 고향 내려가는 줄 알았어 할머니 온 줄 알았어 네. 어, 선물? 선물 뭐 드릴까요? 내 혼 좀 고3이니까 아 고3 네. 달달한 걸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 당당당 설빙 설빙 어떤 걸 맛있겠다 어 애플망고 치즈 설빙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프로미스 나인 분들은 치즈를 좋아하시네요 맞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네요 자 다음 사연은 우리 메건 네
메겐. 메겐. 뿌냐냐님, 아이고. 이달의 소녀 고원님 오빠가 규리 팬인 거 알고 있어요. 이달소랑 만나게 되면 꼭 사인해 주세요. 알았죠? 크크크. 아 그리고 요즘 방송국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이돌 중에 친해진 친구 있는지 궁금해요. 방송국 가면 마주치기는 많이 마주치죠. 네. 뭐 음반 같은 데 가면. 네네. 어. 어떻게 새로 친해진 친구 있어요? 요즘은 근데 없어요? 네. 요즘 근데 좀 특히 더 마주칠 일이 맞아요. 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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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또 특히 한 코로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팀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주치기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만약 요 지금 이 코로나 좀 전에 떠올려 보면 전 활동기 활동할 때 활동기가 되게 재밌죠. 활동기 비활동기 저희 예. 멤버들이 정말 대기실 밖을 잘 안 나가 정말로 그래서 저희 그 대기실 안에서 저희들끼리 정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노는 편이어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친해지고 네. 싶은 분 오히려 있죠. 네. 친해지고 누구, 누구, 저희는 다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친해지면 좋지. 현아 선배님 진짜 너무 광팬이어서 네. 친해지고 싶어요. 현아 어제 네. 부끄러운 말 부끄러워. 갑자기. 네 한번 나중에 또 뵙게 된다면 그래. 우리 현아 씨 네. 한번 영상 편지. 저 진짜 아주 너무 팬입니다 선배님. 다음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엽네요. 네. 자, 우리 뿌냐냐님 뭐 드릴까요? 뿌냐냐님. 뿌냐냐. 뿌냐냐님 미스터 피자 치즈 블라썸 스틱 피자. 와, 와, 와. Regular size 500ml. 치즈 블라썸. 아, 예. 아, 예. 대박이다. 500ml도 굴려야 되나요? 500ml.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뭐 드린다고 했죠? 치즈 블라썸. 아, 치즈 블라썸. 네. 아, 오늘 치즈 특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다음 사연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낙구? 네, 예전에 멤버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던 진짤로에용처럼 최근 푸나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진짤로에용. 우리 청귤탱귤님이 보내주셨어요. 청귤탱귤님. 네. 진짤로에용이 뭐예요? 진짤로에용. 제가 만든 유행어인데요. 네. 제가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진짤로에요, 가짤로에요. 네. 가짤로 아니고 진짤로에요. 진짤로 아니고 가짤로. 선배님 표정 대박. 와 표정 대박. 짱구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짱구 스타일인가? 말 안 듣는 느낌. 아 말 안 듣는 느낌. 표정 너무 웃기다. 아 왜냐면 진짜 말 안 들어 보였거든요. 진짤로예요? 가짤로예요? 가짤로예요? 근데 야, 어느 순간 멤버들도 네.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유행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또 혹시 뭐 또 다른 요즘에 자주 쓰는 말투 있어요? 요즘 뭐. 저희 상황극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상황극인가? 네. 아 그런가? 그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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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저희 심지어 매니저님이랑도 또 같이 네. 매니저님까지 항상 매니저님 같이. 네. 같이. 그리고 매일매일 리더가 바뀌는 것처럼 네. 상황극도 하고 저희 리더도 항상 바뀌고 아, 저희도 항상 바뀌고 그냥 일상이 항상 연기 차 타는 순간 네. 더 매니저 이렇게 있는 네. 저희 딱이 돼요 언니가 아 역할 부여하기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오늘 컨셉을 잡고 똑바로 하자 이거 오늘은 너가 리더였죠. 오늘 제가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혼냈겠어요. 아, 네. 그리고 차 이제 늦게 타면은 그 사람이 오늘 막내. 그래서 네. 막내야 오늘 잘하자 좀. 오늘 하영 언니가 제일 네, 늦게 탔는데 막내야 안 뛰니? 아따 미안하다. 그래도 다들 본인 자리가 따로 있죠. 차에. 정해진 자리 없어요. 정해진 자리 없어요. 이게 자주 타다 보면. 저절로 그 자리로 타던데. 그런 거는 비슷하게 타긴 하는데 네, 정해진 자리. 아 그래요? 우리는 왜 그랬지? 우린 정한 게 아닌데 타다 보니까 계속 그만 그 자리. 그 자리만 탔어요. 네. 타던 자리가 약간 편한 느낌. 하여튼 예 막내가 제일 뒤에 좀 제일 불편한 자리 좀 탔어요. 준영이 제일 그 예, 제일 상석. 편한 자리 상석이 네, 안고 너 상석이 네. 안고 있나? 항상 제가 챙이가. 이끌어 이끌어. 리더님. 지금 우리 도매니저 밖에 있죠? 네네. 아, 우리 도매니저 듣고 있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도매니저님 되게 잘 어울린다. 도매니저. 자, 도매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도매. 자, 우리 청귤탱귤님 뭐 드릴까요?
제가 지금 토크한 동안 내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 그래서 가만히 계셨구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드리세요. 제일 먹고 싶은 거. 저 프라닭을 저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드려도 돼요. 그래서 프라닭, 네. 고추마요 치킨, 아~ 블랙치즈볼 콜라 1.25L로 하겠습니다. 뒤에 치즈볼 또 있어요? 네, 블랙치즈볼. 아, 역시. 오케이, 오케이. 네, 역시 치즈볼. 꼭 먹어야 돼요. 네. 4812님이 하영이 생일 6일 남았잖아요. 오. 생일에 멤버들이나 플로버한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듣고 싶은 말. 저는 응원법을 듣고 싶다고 오. 생각을 했어요. 계속 뭔가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응원법을 팬들한테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치. 생일로 플로버가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뭐 어디 띄워주면은 그거 본다고 네, 응원법 하는 영상을 사실 이게 무대에서 직접 듣는 들을 때는 그래. 정말 그 느낌이 알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하게 근데 요즘에는 요즘엔 좀 같이 함께 많이 못하니까 아하 아니 뭐 멤버들한테는 멤버들한테 듣고 싶어요 아 멤버들한테요 네. 멤버들한테는 그냥 뭐 손편지 정도? 너무 과한 거 같아. 과하다고요? 야, 너 써줬잖아. 나도 써줬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남의 멤버들, 생일날 손편지. 네, 알겠습니다. 손편지. 준비하겠습니다. 선물을 정말로 사실 필요 없어요. 손편지만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 나 롤링페이퍼 줘. 롤링페이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뭐지? 대박! 와! 진짜? 미지씨! 생일마다 어머! 언니들 생일이랑 뭐가 있다. 진짜 언니 생일에 진심인 편.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다다다다빵! 야! 어머! 자, 소원 빌고. 야, 소원 빌고요. 팬들 다 빵 터졌어. 팬들이 빵 터졌다고. 벌써 두 개째야 케이크. 언니가 생일에 정말 진심이어서 그러니까. 제일 네. 원하거든요. 365일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거든요. 네. 나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트 뿅뿅이다. 하트 올라가서 하트. 너무 귀엽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나우 대박이다. 자, 하연 씨. 네. 분당이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을 향해서. 이쪽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같아요 분당이. 이쪽 같아요. 이쪽. 네. 네이버 본사. 네이버 본사 분당에 있거든요. 역시 너 대박이다. 우리 지원 씨가 고정 제가 갈 것 같아. 지원 씨 제가 분당 하니까 왜 분당?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우리 아, 제가 부산이어서 지를 잘 그쵸. 몰라요. 우리의 네이버 본사가 분당에 있어서. 아, 네.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그 지금 감사합니다. 소원 빌었잖아요. 그걸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네.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이루어지죠. 아~ 정말로. 우리 최소리님이 네. 언니 팬이에요. 요즘. 푸나 영상 찾아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ASMR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다요. 귀엽다. ASMR로. 아까도 처음에 소개할 때 ASMR도 잘한다고 뭐 그랬었잖아요. 제가 전문. ASMR을 하다가 네. 살짝 본업보다 유명해진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저희 조용할게요. 언니라 했으니까 소리야. 간질간질. 오 마이 갓.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아, 그걸 그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ASMR을 뭐 유튜브나 뭐 공식 채널로 하고. 공식 채널로 ASMR. 근데 댓글에 유튜브 ASMR 유튜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서 찾아보다 보니 아이돌이었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언니가 너무 ASMR을 잘하더라고. 야. 그래서 그게 엄청 유명해졌어요. 좀 인정받고 있는 조회수도 엄청 네. 네. 되게 잘해요. 네. 네. 거기 공식 채널 어디예요? 저희 프로미스 나인 채널에 있습니다. 네네. 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까 좋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이제 시간이 네. 네. 야, 진짜 많이 와 진짜 1시 54분이 어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최장 시간 이 최장 시간에 최장 시간인 것 같아요. 와 네, 진짜로 우와 네. 최장 많은 게스트분들 나오셨지만 네. 지금 정말 최장 시간 최장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GOD의 점심 어택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네, 이렇게 네이버 나우에 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설레면서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 같이 이제 단체로 나오게 됐는데 그곳이 또 점심 어택이어서 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선배님들이 너무 편하게 즐겁게 맞이해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최장시간까지 할 만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예. 네. 팬들에게도. 네, 팬들에게도. 네, 플로버 분들도 이렇게 오늘 댓글도 많이 소통하면서 남겨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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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일정이 있어요. 네, 또 일정이 있어요. 제가 너무 우리가 너무 잡았나? 아, 다음 일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아, 근데 우리 프로미스 나인 분들은 뭔가 제 우리 처음 방송하잖아요. 네. 뭐 되게 오래 본 것 같아서 리필 좀 되게 편했어요. 저. 네.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좋아요. 되게 편하네. 지금 제가 문이 딱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도민이 전님 계속 왔다 갔다. 아, 저 사이로 나우 사이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진짜 저기 있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죄송해요, 도민이 전님. 죄송해요. 아, 지금 끝낼게요. 도민이 전. 도민이 전 저기 있네. 자, 오늘 들은 노래는 뮤직앱 5의 점심 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네. 화면 속 프로필 사진 누르면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끝곡으로 프로미스 나인의 웨더 들으면서 문 닫을 거예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활동하는 동안 건강하게 맞아요. 화물이가 뭐예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화이팅. 네, 다음에 또 꼭 놀러 와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끝 인사 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내일도 이제 점심 하면 어택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자 인사할게요 그러면. 네. 자 지금까지 저는 대니였고요. 저는 호영이었습니다. 내일도 점심 어택. 하지만 때론 어렵지 예측하기 힘들어 오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이런 모습도 좋은걸 맞추실래 나를 터뜨려줄래 나를 Dr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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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 skyline Love it love it love it 난 그게 좋아 요란했던 소나기 가시 내린 지금 진짜 너를 찾은 것 같아 감출 수 없어 눈물 부셔 새로운 날이 올 때 기분 어때 눈을 못 떼지 날 미워 못해 I know your mind 또 생각날 거야 I'm like the weather This note is I'm wonderful
하지 못해. Talk on lunch.